바쁘거든? 아니, 먹고 싶어. 밥 먹었어? 도시락 먹을래? 네.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서럽고 그 상황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냥 거기 있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정말 답이다. 정말 정말 오늘이 지나면 다시 말씀 못 드리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 꼭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한 번 더 다짐을 했죠. 어디지? 그 정확히 집이 아 저쪽인가? 그거 맞지 않아요? 어 언니 차다. 아 언니다. 아. 그쵸. 여긴가 보다. 여기 맞는 거 같아. 아 대박 사건 진짜 집까지 왔다. 누른데? 네가 누를래? 어떡해 못했어. 다 따놨다. 나야 네가 해줘. 언니. 언니. 진짜 민폐인 거를 알고 있지만 진짜 다 무릅쓰고. 그냥 될 때까지 해본다 이 심정으로 갔던 것 같아요. 아침 실례되는 줄 알면서 알았어. 네. 말씀드리고 싶고 또 대화 또 그 얘기하려고 그런 일이네. 네. 네 오늘은 저희 나 얘기했잖아. 집에 찾아오는 건 진짜 싫어해. 이건 아닌 것 같아. 집에 오는 건 그치. 오늘로써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고 그래 이제 돌아가도록 해. 어 언니 아, 네. 어. 저희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뭘 이번에 언니가 이끌어 주시면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니네가 이렇게 막 쫓아다니고 집에 오고 막 이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 너는 그거 알지? 남자 만날 때도 이렇게 매달리면 되게 매력 없는 거. 우진이는 딱 그런 스타일인 거 알지?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일편단심이면 나중에 또 다시 생각나고. 일단 가라고. 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언니 소개할 때까지. 집에 왔나?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다려. 가. 언니 기다릴게요. 안 나간다. 오늘 안 나간다. 조용히 기다릴게요. 언니 오늘 안 나간다니까? 내일까지 기다릴게요. 계속 기다릴게요. 마음 편히 쉬세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언니. 오늘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왔어요. 언니! 언니! 기본은 제일 나빠 보이셨는데 마지막에는 진짜로 약간 생각을 좀 하는 듯한 눈빛, 흔들리는 눈빛을 제가 봤거든요. 재밌어요, 메이크업. 언니도 오늘... 나 약간 귀신 우와. 컨셉이야. 컨셉이래. 완전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선배 잘 다녀왔고?
언니 그 때문에 그냥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갔어. 저 20cm 하이식 올라갔어요. 끝까지 안 그래? 1등으로요. 어떻게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진짜 언니한테 화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근데 갔다 올라오면 저 진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 네, 아니 안 그래 보이는데? 새 사람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좋았어 어쨌든? 네, 너무 네. 좋았어요. 근데 저희 왜 이런 건 거예요? 니네 오늘 화보 찍으려고 심히 걱정이 많다. 얘네 또 쭈삣쭈삣해가지고 또 어? 잘할 수 있지? 네. 열심히 할게요. 어떻게? 언니 그럼 저희 프로듀싱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 프로듀서는 애매한... 아니고 니네 X 언니라고 아니? 니네 중고등학교 때 없었어? 엑스 여친. 엑스 여친 이런 거 말고 뒤봐준 언니 있잖아. 얘 또 순진해서 모르는구나 그런 거. 딸 언니한테 맞으면 X 언니 한테 때려주고. 그런 느낌? 아 대박이다! 완전 대박이다! 완전 대박이다! 진짜 대박 사건이잖아요. 완전 초대박 사건이잖아요. 올레! 올레! 아 진짜 이렇게 매달린 보람이 있구나. 뛰어주는. 그래서 니네들을 잘 되게 띄워줄 순 없어. 내가 신이 아니잖아. 근데 니네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는 해줄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보가 찍고 싶다. 아니면 뭐 누구를 만나보고 싶다, 뭐 어떤 걸 해보고 싶다 할 수 있으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만나긴 해줄 수. 근데 그럼 니네 몫이야. 그 네. 후에는 나는 만나긴 해줄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 소영이 이거 입을 것 같은데. 지연이는 야, 왜 이렇게 가슴이 크니? 장난 아닌데? 야, 라리아, 너 왜 이렇게 가슴이 커? 너도 크니? 저 적당히요. 옛날에는 내가 제일 큰 가슴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넌 아니야, 이제. 절벽이야, 이제. 봐,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입어요? 그냥 입으면 돼. 이거 속옷 벗고 이것만 입어요?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어떡하지?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옷 자체는 너무 멋있었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가슴에 칭피예요. 나랴 어디 갔지? 아니 지금 예쁘긴 한 것 같아. 나랑 비슷하잖아. 내 아류 같다? 아류. 나랴 신는 걸 누나가 신었던 거 아니야? 맞아요. 영광인 줄 알아. 굉장히 마음에 들었죠. 저 그때 효리 언니 닮았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1초 효리. 어, 좋아. 어, 예쁘다. 자, 핑클보다 낫네. 나보다 낫구만. 이렇게 막 무릎을 벌리라고. 인사. 좋아. 아주 좋아. 다시 나온다. 완전 나. 좋아. 멋있다. 어 좋다. 이들 다 잘하는 거 봐. 저 내 손들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 잘할 거면서 내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래가 이런 거 하는 거 처음 봐. 대박이죠. 대박. 완전 지연아. 좀 앉아볼까 이제? 지금 좋다. 좋아. 너무 예뻐. 손가락 한번 빨까? 입을 다물어서. 어. 좋아. 방금 막 그런 거 너무 예쁘다 이거. 제가 백걸 된 것 같고 되게 막 좋더라고요. 지원아 일단 이거 네. 입고 나와라. 오케이. 뒤로 어깨 뒤로. 아니, 지연이가 너무 제끼면 안 될 것 같고 여성 수영복 입었다는 소문이 있어. 잠깐만요, 잠깐 끼고 가실게요. 주머니 손 넘어가야죠. 이제 또 빼도 돼. 단마가 너무 많이
살까지는 안 예뻐. 어, 살짝 그렇게. 어. 잠깐만요, 오빵. 엉덩이 뽕 내밀어. 브레이크 좋아. 제일 약한 좋은데? 아, 장난 아니네. 좋아요. 됐어. 멋있지? 너가 창이야, 지금. 역시 효리 언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뭐에 홀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엄청 말랐고, 뭐 이렇게 자신 없어 해. 손 내리라고. 언니. 자존심도 상하고. 약간 그때 좀 약간 눈물 날 것 같았어요. 야, 너 예뻐 지금. 가슴 없어도 꼭 가슴이 커야지 예쁜 게 아니야, 알지? 네, 당당해요. 어. 모델 간지, 모델 간지. 그치, 오빠? 네. 꼭 가슴이 커야 예쁜 거 아니잖아. 당연하죠. 시크하게. 뭐예요? 큰 가슴을 남자들이 좋아할 거. 오빠는 아니지? 전 아니에요. 적당하고. 야. 좋아, 바람 날려. 그렇지. 좋아, 이렇게. 잘하는구만. 좋아요. 보언니 가슴 깐 거는 세상에 태어 처음 봐요. 집에서도 저희한테 집에서 저희한테 오픈을 안 해요. 이렇게 다니지. 저희 네 명만 텄거든요. 와.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이렇게 하니까 완전 반하겠어요. 여기서 처음인데. 잘하죠? 네, 되게 잘해요. 좋아. 잘한다. 이렇게. 네. 와, 너 가슴 진짜 없긴 없구나. 괜찮아, 이 정도면. 언니! 그러니까 엄청 크게 얘기해서 어디지 말면 됐지 뭐. 이거 가슴도 볼게요? 가슴도 되게 되죠. 조금만 해주세요. 안 입는데도 예쁜 거 같기도 해, 오빠. 조금만. 조금만. 이거 너무. 야, 언니 괜찮아. 너무 남자같죠. 괜찮다니까. 잘하죠. 호주 너무 잘하시네. 응. 아, 진짜요? 극단직 좀 하지 마. 다 잘할 거면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사진 딱 찰칵찰칵 이렇게 사진 찍을 때만큼은 그래도 진짜 있고 아 모르겠다. 멋있는 컷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난 초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분위기를 이 노래 딱 잡아줘야 돼서. 첫 줄을 보아가 하고 두 번째 줄을 보영이가. 이 부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 부분 나 좀 너무 자신 있다 하는 분 얘기해봐. 서로가 약간 눈치라고 하면은 좀 안 좋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좀 더 몸살이는? 빨리 얘기해. 또 자신감 없고 눈치 보지 말고. 일단 랩. 랩 한번 해보고 싶었어 옛날부터. 언니보다 잘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일단 나래부터 투입. 네. 파이팅. 투나잇 이즈 더 나잇. 이렇게 뭔가 기도하는 소녀처럼 한번 해볼래? 투나잇 이즈 더 나잇. 투나잇 이즈 더 나잇. 목소리가 왜 안 예쁘게 들리지? 투나잇 이즈 더 나잇. 되게 떨린 것 같은데 목소리가. 투나잇 이즈 더 나잇. 투나잇 이즈 더 나잇. 투나잇 이즈 더 나잇. 지원아 너가 한번 해볼래? 지금요? 응. 여기서요? 아니 들어가서. 들어가. Tonight, tonight is the. tonight, 아, 맞나? Tonight is the night. 다시 잘해봐봐, 지원아. Tonight is the night. 예뻐야 돼. 연기해, 기도하는 소녀. Tonight, tonight is the night. 두 손 모으고 하고 있다 또. tonight is the night. 내가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 이 곡 중에. 제 시작이고 리듬도 없고 낮고. 내 생각 뒤에 녹음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이제 다 분위기 잡히고 좀 목 좀 풀리고. 몇 번 더 해봐야 되겠다. 컷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니? 바이브레이션 조금 더 늦게 나왔으면 좋겠어. 순수하게. 같지 않은 세상이 답답했지 눈으로 느끼는 시선이 차가웠지 그래 난 안 돼 못해 포기하고 그래 난 안 돼 그래 난 안 돼
아니 아니 아니라 아 돈을 그대 나도 기는 시선이 차가웠지 그대 난 안 돼 멈춰 어이 오, 언니가 그런 애교가 있으신 분인지 몰랐어요. 저는 고양이처럼 축축축 늘어주시고 갑자기 피곤해하시는 거예요. 아 피곤해. 야, 니네끼리 하면 안 되냐? 가시려고요? 어, 너 잘하는데 니네끼리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놓고 나중에 다 완성되는 거 들려주시면 야, 다시 해. 이걸 이따 야 이런 식인 거 아니에요? 약해지셨어. 그 피곤해 지금. 실망하시죠 여기 계신. 그럼. 너 먼저 들어가. 쟤 저렇게 오늘 꿈처럼 나와 내가. 약간 이런 필인데. 고양이 여기 너는 여기 올려서 불러봐. 여기 오예 여기를 아니 오예 에 이런 식으로 애드립으로 It's alright, oh yeah. 보영이가 이해가 되게 느린 것 같아. 야 거기는 자주 그래. 올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옥타브에서 오예만 뒤에 애드립처럼 올리라는 소리였는데. 너 못 알아들었지? 그게 바로 노래부터 불러봐. 아니 옥타브 올리지 말라고. 아니 It's alright, oh yeah 부터 해. It's alright, oh yeah